베개랑 느끼는데 벽돌로 싼 건가요? 네, 그렇죠. 네. 아, 벽돌로 싼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바르는 그러니까요. 건가요? 뭘 발랐는데요? 네, 매직을 넣는다고 하죠. 이게 흙을 넣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. 네, 갈라지는 게 흙은 당연히 갈라지게 돼서 마르면서요. 그게 또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채워줘야 돼요. 아, 계속 뿌리를 해야 돼요. 돼요. 그러니까 정말 보통 시멘트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집이네요. 근데 저 흙벽에서 나오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우리 네. 몸을 이롭게 하겠습니까? 맞아요. 정말 자연 안에서 살고 계시네요. 아니 방바닥에 누워도 천장을 보면 너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. 예쁘죠? 네. 이게 옛날에 실형이라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이불, 자고 난 이불을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. 그리고 옷은 벗으면은 이 핫테프 뒤에다 걸어놓고요.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고 저희가 방 하나 갖고 살았었어요. 우리 옛날에 선조 할머니, 할아버지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네 가면 항상 이 베개가 있었는데 추억이 막 떠오르네요. 그렇죠. 나도 저런 베개 빈 적이 있는데 네. 제 베개 갖다 놓은 거 아닐까요? 아 정말 네. 한국스러운 흑과 되게 힌트하고 네. 네. 어떤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좀 추구하시나 봐요. 그렇죠? 네. 아니죠. 옛날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어렸을 때 60년대, 70년대가 사라졌어요. 왜냐하면 그때 항상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바람에 옛날 것들 다 없애고 편안한 걸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추억이 없어진 거잖아요. 항상 유럽을 가거나 세계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였어요. 그대로 부부 그네들은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없애버렸다는 거. 전통 그대로의 모습을 너무 급격하게 우리가 네, 발전을 하느라고 와 옥수수 이게 웃음 나죠?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와 테라스는 너무 현대적입니다. 테라스가 좋으시나 봐요. 딱 이 비 오는 날에 네 테라스에서 아 옥수수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저희 한번 드셔보세요. 와 잘 먹을게요. 빨리 먹고 빨리 집어야지 나중에 없어져요 봐요. 근데 이게 네. 지금 아무것도 안 넣으신 거죠? 네 아무것도 안 넣었죠. 아까 봤잖아요. 근데 되게 맛있다. 네. 그러니까 뭔가 찰지면서 찰지면서 가마솥 냄새가 비싼 것 같은데 고소해요 되게.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집을 구하시게 됐어요? 여기요? 네. 네.